오늘은 몰트랑 효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 보는 용어들이고 몰트들일 거기 때문에 지금 딱 이걸 듣는다고 해서 막 자유자재로 몰트를 고르시고 믹스하고 그러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실습 위주의 그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수업 끝나고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맥주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수업 때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교재 한번 그냥 쓱 보시고 교재에 있는 레시피로 혼자 양조, 조별 양조 하지 마세요. 혼자 양조하셔야 됩니다. 양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조별로 하면 안 늘어요. 왜냐면 누가 자꾸 내 거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조별로 자꾸 맥주 만드는 분은 10년 만들어도 맥주 못 만듭니다. 작업은 혼자 하는 거예요. 다섯 명이 모이시더라도 다섯 개 만드시라고요, 각자. 예, 그렇게 쭉 만들어 나가시면서 한 1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레시피도 수없이 많은 레시피들 접하셔야 되고 요리랑 똑같아요. 요리 수업 끝나면은 갑자기 요리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닭도리탕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닭도리탕이 뚝 나오나요, 수업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인터넷에 레시피 뒤져보면서, 그죠? 마늘이 좀 많은 레시피도 있을 거고 후추가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도 있을 거고 쭉 계속 닭도리탕 만들어다 보면 뭐 내 입맛이라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입맛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소스 비율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특히 먹을 거 만드는 거는 수업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책 보고 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은 그냥 되게 낯설지 않게 도와주는 거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물론 모든 분이 맥주를 열심히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취미인 분들은 워낙 캔 정도에서 끝나셔도 충분히 맥주 만들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조금 욕심이 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양조 쪽으로 뭐 여기 학생분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진짜 지독하게 공방에서 작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 건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든 메가 종류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수업에 들어오면 그 레시피를 이제 들고 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몰트를 막 계량해서 막 나눠드리잖아요. 도대체 저 강사가 나눠주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건 몰트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짐작컨대 아 좀 덜 굽고 더 굽고 차이가 있겠구나 이건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오른쪽이 제일 밝고요. 가운데가 좀 더 진하고 제일 왼쪽이 시커멓게 태운 순서대로 이렇게 몰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메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시피를 각자 조회 레시피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만드는 거? 각 조마다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몰트 이름이 있을 거예요. 벨기에 세계조는 필스너 몰트일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벨기에가 아닌 조는 페일에일 몰트가 중량이 제일 높죠. 퍼센티지가 제일 높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몰트라고 불러요. 베이스 몰트. 베이스 몰트의 역할은 뭐냐면 밥과 같은 거예요. 맨밥. 우리가 반찬만 먹으면 당 떨어지고 힘들죠. 밥 먹어서 포도당 합성을 인체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맨밥만 먹으라 그러면 괴롭겠죠. 나머지 가장 중량이 많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몰트들이 일종의 반찬들이에요. 반찬들. 맛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베이스 몰트랑 스페셜 몰트로 나눠져요. 베이스 몰트랑 스페셜 몰트. 제일 중량 높은 거에 금을 쭉 구워서 뭐 여기 막 5.8kg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해봐야 막 0.34kg 이런 식으로 그람 단위잖아요. 쭉 금을 굽고 여기는 베이스 몰트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위에 중량 높은 게 베이스 몰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셜 몰트예요. 우리 조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이 가장 많은 게 베이스 몰트예요. 그 밑에 건 스페셜 몰트. 베이스 몰트는 맨 밥과 같은 역할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주에서 대부분의 당원, 대부분의 당은 이 베이스 몰트에서 오는 겁니다. 효모가 당을 먹어야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당을 대부분 어디서 얻어내느냐? 베이스 몰트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저 당화조 안에서 베이스 몰트에서 당을 쭉쭉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밑에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스페셜 몰트예요. 스페셜 몰트. 얘는 맛을 주는 용도고요. 그리고 나서 스페셜 몰트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제일 흔한 거. 카라멜 계열이 있어요. 카라멜 계열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구운 애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몰트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베이스 몰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베이스 몰트냐 스페셜 몰트냐. 이거 알아보기 쉽죠. 베이스 몰트가 제일 양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스페셜 몰트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카라멜 계열. 카라멜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구워진 거. 그다음에 시커멓게 태운 녀석. 그다음에 카라필스라는 녀석.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덱스트린이라고도 부릅니다. 덱스트린은 비바르당이란 뜻이에요. 비바르당. 저렇게 다섯 가지 제가 인트로 해드리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글자 잘 보이세요? 보시면 자 베이스 몰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맥주의 몰트의 분류고요. 상품명이 아니에요. 상품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운동화고 그리고 운동화냐 구두냐로 구분하지만 운동화 안에서는 나이키 운동화도 있고 아디다스 운동화도 있고 그죠? 아식스 운동화도 있고 그죠? 브랜드마다 이름들이 달라요. 베이스 몰트는 밥과 같은 역할이고요. 대부분의 당원을 제공하고 곡물 구성 비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름들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투로우. 투로우는 이행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두줄보리란 뜻이에요. 맥주보리는 두줄보리입니다. 엿기름보리는 여섯줄보리고요. 쌀보리는 여섯줄보리고요. 맥주 만드는 보리는 알곡이 두 개씩 달려있어요. 이행보리예요. 그래서 투로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스너라는 몰트. 이건 라거 만들 때 주로 쓰는 베이스 몰트고요. 페일에일은 당연히 에일 만들 때 쓰는 베이스 몰트고요. 그다음에 윈몰트 같은 게 밀몰트예요. 밀몰트. 밀맥주 만들 때 쓰는 몰트입니다. 다음에 뮌익이랑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일 맥주의 맛을 좀 두텁게 해주거나 어쨌든 뭔가 좀 갈색 이상 진한 맥주의 맛을 좀 더 강하게 불어넣을 때 이렇게 좀 맛을 좀 두텁게 해주는 일종의 맨밥이랑 뮌익이나 비엔나를 좀 넣으면 현미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뮌익이나 비엔나는 약간 검은 쌀 같은 거 있죠. 조금 넣어주는 거. 쌀은 쌀인데 조금 넣어주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풍미를 강화해주는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뮌익이나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몰트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레시피여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으면 뮌익이랑 비엔나를 베이스 몰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필스노몰트를 대부분으로 구성하고 뮌익이나 비엔나를 뭐 조금만 넣었다. 그러면 그때는 뮌익이랑 비엔나가 스페셜 몰트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몰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효소가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몰트랑 가장 큰 다른 점이 베이스 몰트랑 나머지 4개의 구분이 되는 몰트들. 이 다른 점은 뭐냐면 효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싹을 낸 다음에, 싹을 낸다는 건 효소를 만든다는 거죠. 싹을 낸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외부에 있는 싹을 다 이렇게 옥수수 수염같이 자라있는 그런 싹들을 털어냅니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열풍 건조를 하다가 하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효소가 파괴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직전까지만 딱 구운 거, 제일 밝게 구운 거, 그게 베이스 몰트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몰트에 있는 효소, 파괴되지 않은 아밀라아제 효소를 가지고 나머지 스페셜 몰트들에 있는 전분들도 당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구분점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뮌익이랑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극한으로 구워서 맛도 진한데 효소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뮌익이랑 비엔나만으로도 맥주를 만들 수 있지만 보통은 필스너나 페일에일 몰트가 베이스 몰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시피에서 보조적으로 현미밥처럼 조금 쓰이는 용도, 스페셜 몰트로 더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카라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 되게 쉬워요. 이름이 카라멜 몰트예요. 크리스탈 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카라멜이랑 크리스탈이랑 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몰트를 건조하면서 그리고 굽는 과정에서 몰트 안에서 당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멜 몰트는 실제로 몰트 안에 카라멜 결정체들이 들어있어요. 카라멜라이제이션이 이미 된 거예요. 고온으로 구우면서 몰트 안에서 당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카라멜 몰트를 집어 먹으면 되게 달고나 씹어 먹는 맛이 납니다. 카라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토피나 다크우루츠, 그 다음에 달고나 흑설탕 때운맛 같은 이런 아주 진한 메가의 향을 부여할 때 씁니다. 카라멜 몰트는 전천후 스페셜 몰트라고 해서 거의 모든 레시피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되게 밝고 깨끗하고 드라이한 맥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가는 몰트입니다. 우리가 맥주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색상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본 용어 설명드릴 때 로비본드라는 단위가 하나 있고요. SRM이라는 단위가 하나 있어요. 로비본드 같은 경우에는 메가의 색상을 되는 단위, 재는 단위예요. SRM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맥주의 색깔을 재는 단위입니다. SRM이 진할수록 흑맥주에 가까워져요. SRM 수치가 높을수록. 로비본드도 마찬가지로 로비본드가 엄청 숫자가 클수록 시커멓게 태운 몰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 몰트들은 자기의 로비본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시피 보시면 똑같이 크리스탈 카라멜 크리스탈 몰트여도 어떤 애는 60L이 있고 120L이 있고 40L이 있고, 그쵸?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로비본드란 뜻이에요. 카라멜 10L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한 색깔이에요. 진짜 연한 색깔. 조금 더 구워서 20로비본드까지 만들면 눈으로 봐도 더 색깔 진하고요. 달고나 풍미도 더 진해집니다. 거기서 더 구워가지고 40로비본드까지 만들면 얘 이름을 카라멜 40L이라고 불러요. 더 구우면 60L, 더 구우면 80L, 아주 아주 많이 더 구우면 120L까지. 80이랑 120L 정도는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잘 안 나는데 120L이랑 카라멜 20L 정도는 눈으로 딱 봐도 120L이 훨씬 더 진해요. 훨씬 더 갈색이에요. 이게 지금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건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몰트들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알아보기 되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진한지. 얘가 당연히 얘보다 훨씬 진하겠죠. 색깔도 진하니까. 얘네는 주로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몰트 이름들이에요. 카라헬, 레드, 얘네들 로비본드 값을 다 갖고 있는데 얘네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으로 보면 카라멜 몰트랑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구웠기 때문에. 카라멜은 아닌 특수 메가가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당연히 로비본드 값을 가지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졸이거나 어떤 달고나라 토피라든지 이런 카라멜 풍미를 내기 위해서 넣는 몰트가 아니라 주로 진한 국물 맛을 위해서 넣어요. 또는 국물의 가공품들, 진하게 구운 빵, 토스트, 쿠키, 견과류, 예, 이런 맛들을 원할 때, 넣고 싶을 때 이 몰트들을 넣습니다.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카라멜 몰트처럼 다양하게 로비본들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달고나나 토피나 다크우루츠 같은 캐릭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몰트 중에 저도 몰트 차트를 봐야 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로비본드가 대충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스타우트. 예. 몰트 이름 중에 빅토리 몰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뭐 로비본드가 뭐 35L 정도 될 거예요. 이거랑 요런 걸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요 두 개가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게 몰트 색상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35 로비본드고 얘도 35 로비본드라면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원래는 카라멜 35가 레시피를 넣어야 되는데 집에 뒤져보니까 없어요. 빅토리밖에 없어요. 이 색깔 같다고 해서 얘를 드시면 풍미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비본드 값을 가져도 얘는 설탕 때운맛, 진한 시럽, 조청 이런 거 있죠. 아주 진한 국물, 시럽의 느낌들 을 내주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저 죄송한데요. 저기 허우신하는 물이 네. 우리 저 앞에 있는 곡물 뿌린 물하고 합쳐서 30리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맹물만 30리터가 돼야 돼요. 맹물만 30리터? 네. 네. 얘는 주로 이제 설탕을 졸인 진짜 카라멜 맛을 위해서 넣는 몰트인데 빅토리 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하게 구운 빵 맛이 나는 몰트예요.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같아도 카라멜 계열이랑 카라멜 계열이 아닌 애들은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미니 비엔나, 빅토리, 스페셜 로스트, 멜라노이딘, 카라브라운, 아로마틱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영어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품명이실 거기 때문에 골치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잊으셔도 돼요. 진짜로. 어차피 기억 못합니다. 이거는 저도 알아요. 아,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못하죠. 근데 나중에 아 그때 들었구나 정도로만 기억나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멜라노이딘, 카라볼. 저는 다 알아요. 이 몰트 보면. 그러니까 요리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핑크페퍼가 무슨 맛인지 블랙페퍼가 무슨 맛인지 그 다음에 사천페퍼가 무슨 맛인지 저는 다 알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요리 처음 배우는 사람들 모아놓고 세 개 후추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하겠어요? 못해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려우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다만 다섯 가지 큰 개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베이스 몰트, 카라멜 몰트, 비카라멜 계열 스페셜 몰트, 시커먼 몰트, 카라필스. 요 다섯 가지가 뭔지만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퍼를 후추는 어떤 후추인지 세분하게 구분을 못해도 아 후추랑 고추가 다른 거구나 이건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매운맛을 낸다고 해도 네.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 구운 태운 국물이에요. 흔히 말하는 진짜 시커멓게 태운 몰트입니다. 오늘 스타우트, 뭐 포터 이런 글자가 붙은 조들이 이렇게 시커먼 몰트들을 넣으셨고요. 이것도 되게 쉽죠. 그냥 껌해요. 그냥 시커매요, 진짜. 네, 눈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검게 구워진 거고요. 전체 국물 비례에서 한 3에서 한 13%까지 사용합니다. 우리 그 맥주 맛은 맥주의 색깔과 좀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몰트를 넣게 되면 당연히 맥주가 시커매지고요. 그럼 뭔가 검은색 식재료와 유사한 맛이 납니다. 검은색 식재료 대표주자 뭐 커피라든지 다크초콜릿이라든지 코코아라든지 또
우리 검은색 말린 검은 과일들 있죠. 네. 그런 맛들은 보통 카라멜 맛이랑 이 콤비네이션으로 나요. 시커먼 몰트를 넣는데 카라멜 몰트도 많이 넣으면 좀 건포도 같은 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태운 곡물 쓰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계산기에서 계산되는 IBU 수치보다 쓴맛의 수치보다 느껴지는 체감 쓴맛이 더 써져요. 왜냐면 곡물을 태우면 태운 그 자체로 쓰기 때문에 홉에서 쓴맛이 나오는 거는 계산이 되는데 계산기로 몰트 태운 몰트를 얼마나 넣는지에 따른 쓴맛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럼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홉의 쓴맛이랑은 조금 다른 쓴맛이 더 생겨서 체감 IBU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검은 몰트 쓸 때는 또 두 가지 브랜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얘를 구울 때 시커멓게 구울 때 어떻게 구웠느냐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곡물 보리 껍질이 있는 상태로 시커멓게 태웠느냐 아니면 보리를 탈곡한 다음에 껍질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구웠느냐 껍질 있는 채로 구웠느냐 껍질 벗겨내고 구웠느냐 요 두 가지 큰 차이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곡물 껍질 채로 시커멓게 태운 애들은 되게 파워풀해요. 예, 경제적이에요. 조금 넣어도 캐릭터가 명확하게 납니다. 근데 떫은 질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좀 텁텁하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시커멓게 태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텁텁하고 씁쓸하고 거칠고 이런 맛은 적은 대신에 맛이 좀 말드해요. 좀 약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몰트를 껍질채 구운 제품이랑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건 좋다는 건 없어요. 텁텁한 무조건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맥주마다 어울리는 그 검은 쓴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껍질 제거하고 구운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제품명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명들도 있고요. 오늘 검은 맥주 만드시는 조들은 이 둘을 적절하게 섞었어요. 껍질을 벗겨내고 시커멓게 태운 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 있는 채로 구운 몰트도 있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조가 지금 몰트 레시피 한번 불러주실래요? 뭐뭐 있죠? 헤이라고 몰트 말린 콜렛 카라멜 포털 그렇게 들어있어요? 네. 포터 조는요? 로버스트 포터요. 반장님네 조 레시피 뭐 있어요? 검은 몰트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카라멜 넘어가시고요. 콜렛. 네. 블리츠 두 개인데요. 아, 여기서 우리 포토조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 프린츠 같은 경우에는 껍질 제거하고 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초콜릿 몰트는 껍질 있는 채로 구운 겁니다.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껍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거의 좀 섞어가지고 들어간 스타일이고 많이 거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페리얼 스타우트조는 전부 다 껍질 있는 채로 구운 제품들이에요. 굉장히 와일드하고 셀 거예요 맛들이. 다음에 로스티드 발리라는 애는 몰팅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싹 안 튀운 보리를 그냥 시커멓게 구운 거예요. 로스티드 발리 같은 경우 스타우트 만들 때 거의 필수 재료고요. 기네스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맥주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들어줘요. 맛을 드라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카라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필스너 몰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밝아요. 네, 얘는 좀 맥주를 좀 약간 싱겁지 않게 해주는 정도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안 쓰셔도 무방한 몰트예요. 다음에 보리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가는데 뭐든지 싹 튀우면 뒤에 몰트란 이름이 붙습니다. 귀리를 싹 튀우면 오트 몰트라고 부르고요. 호미를 싹 튀우면 라이 몰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싹 튀우면 얘는 콘 몰트라고는 안 부르고 몰티드 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크 형태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맥주 만들 때 플레이크 우유 말아먹는 거 있죠. 시리얼 형태 한번 쪄가지고 롤러로 눌린 형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플레이크드 오트 오트밀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형태들 그리고 플레이크드 발리, 암맥 요거 잡곡 코너 가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맥주를 이런 플레이크들은 맥주의 질감을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요.
다음에 몰트 중에서는 훈연한 몰트도 있어요. 밑에서 장작 떼가지고 연기를 입힌 거예요. 지금 스모크드 몰트 쓰신 조가 아마 1조, 그죠? 되실 건데 저쪽 조는 맥주에서 좀 바베큐 비슷한 맛이 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나무로 장작 뗐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체리우드는 벚꽃나무. 벚꽃나무고요. 비치우드는 뭐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거 너도밤나무라는 건데. 있고 오크스모크드는 참나무. 이 중에 제일 센 게 체리우드 스모크드가 제일 훈연량이 제일 세요. 비치우드는 좀 약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5시 반에 전체 종료하기로 했죠, 당화. 자, 베이스 몰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5가지 카테고리가 뭔지 대략 훑어봤고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베이스 몰트를 쭉 알아볼 거예요. 베이스 몰트는 이제 크게 이제 라거용 베이스 몰트가 있고 에일용 베이스 몰트가 있어요. 이 알아보기 너무 쉽습니다. 필센 필스너는 라거 거예요. 네. 페일에일, 뭐 에일 몰트, 투로우 뭐 이런 몰트는 저기에요. 그 에일용입니다. 필센 필스너 몰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서는 필센이라고 나오고 어디 회사는 필스너라고 나와서 제가 변기를 해놓은 거고요. 굉장히 깨끗한 맛을 내고요. 거의 범용적인 라거 만들 때 이거 다 씁니다. 윈몰트는 바이젠 만들 때, 독일식 바이젠 만들 때 쓰고요. 페일 몰트는 거의 범용적인 에일 몰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뭐 IPA, 페일 에일, 뭐 스타우트 포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캐러멜 메가 같은 경우에는 로비본드가 더 높을수록 진한 카라멜 풍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숫자가 크면, 뒤에 보는 숫자가 크면 맛이 더 진해요. 20L보다 40L이 맛이 더 진하고요. 카라멜 40L보다 카라멜 80L이 맛이 더 진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카라멜 계열 메가는 아닌데 어쨌든 구워진 메가. 이런 것들은 카라멜 풍미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좀 뭔가 곡물을 진하게 구운, 곡물 가공품들을 굉장히 오븐에 고온에 구운 듯한 그런 맛들을 위해서 넣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브랜드 이름들이에요. 상품명들이에요. 아로마틱 몰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멜라노이드라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몰트 회사들 있어요, 홈페이지.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제품 설명들 잘 나와 있습니다. 몰티, 허니나 비스킷 향이 나고요. 그다음에 맥주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강화시켜준다. 이런 역할들이에요. 빅토리 몰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브레드, 비스킷, 토스트 이렇게 형용사들이 잘 나와 있어요. 스페셜 로스트라는 몰트도 있고요. 카라 브라운이라는 몰트도 있습니다. 토스티, 비스킷, 너티, 그라함 크래커. 그라함 크래커는 다이제스티브 같이 굉장히 진한 크래커들 있죠. 그런 크래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함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구운 태운 국물은 뭐 너무 명확해요. 커피, 초콜릿, 네, 이런 맛들을 위해서 넣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몰트 회사 두 곳 중에 하나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품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몰트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래서 몰트는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부 브랜드명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셔도 한동안은 레시피를 스스로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남의 레시피를 가지고 양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 이 몰트가 뭔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앞에 이름 듣고 어렴풋이 아, 맥주는 몰트는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중에 뭘까 정도는 그래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는 효모 보겠습니다. 효모도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주변에도 효모 많습니다. 맥주 만들 수 있는 맥주 효모, 에일 효모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동네마다 다르고요, 효모는. 그 동네에서 하는 토착 효모들이 다 있어요. 효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지금 돌기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돌기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뭐 돋아나 있죠. 얘는 하나, 두 개, 돌기가 세 개나 돋아나 있네요. 보이세요? 돌기 여기 하나, 그죠? 두 개, 세 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얘가 몇 살인지 아는 거예요, 몇 살.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예요. 효모는 계속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양조장도 효모를 당연히 재활용해서 쓰고요. 제가 홈브루잉 할 때도 저는 재활용해서 씁니다. 수업 때는 안 하지만 오염될 위험이 너무 커서 잘 달아야 되기 때문에 병입을 하고 나면 밑에 머드같이 남죠. 걔를 회수해서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맥주 만들 때 걔를 부어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우리가 지금 새 효모 쓰잖아요. 반장님 죄송한데 효모 배송 온 거 있잖아요. 효모 배송 온 거 저 좀 다 꺼내주세요. 효모가 이제 우리가 새 거를 처음 뜯어놓으면 걔는 1세대. 한 번 발효 끝났어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발효 끝났어요. 병입했어요. 밑에 있는 거, 가라앉아 있는 거 모아가지고 다음 맥주에 넣으면 2세대. 그러니까 두 살. 그럴 때마다 돌기가 하나씩 늘어나요, 애들이. 그래서 무한정 이론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많이 쓰는 데는 한 12, 13세대까지 쓰고요. 저희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한 7세대 정도까지 씁니다. 근데 그것도 상태 봐가면서 써요. 왜냐하면 얘네가 노화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할수록 효모 말고 다른 균들도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효모인데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해요. 뮤턴트들이 생기기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효가 되는 양상을 보고 발효가 되는 맥주의 향과 맛을 보면서 아, 효모가 맛이 갔네 안 갔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 효모는 한 번 더 써도 되겠다. 이 효모는 여기까지만 쓰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홈브루잉 레벨에서는 한 4, 5세대까지는 쓰셔도 한번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효모를 뜯어서 쓰는 1세대보다 한 3번, 4번 정도 쓴 3, 4세대 효모가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활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운동이 충분히 돼 있어서 아주 건강하게 발효하고요. 왕성하게 발효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 배양 해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맥주 양조에만 쓰이는 효모들을 맥주 효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는 효모는 되게 많아요. 알코올 발효가 가능한 효모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맥주 만들기 적합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인간이 배양한 효모들을 맥주 효모라고 합니다. 상면 효모, 하면 효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에일 라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면 효모, 즉 에일 효모로 만든 맥주가 에일이고요. 하면 효모, 이거 라거 효모입니다. 라거 효모로 만든 맥주가 라거예요. 얘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온도가 달라요. 좋아하는 온도가. 상면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그냥 실온을 좋아해요. 대략 한 18도에서 한 21도 사이. 어느 정도 온도냐면 반팔은 좀 서늘하고 가디건 한 장 정도 입으면 딱 좋은 그런 날씨 있죠. 좀 선선한 가을밤 날씨. 그런 날씨를, 그런 온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에일 효모는. 하면 효모 같은 경우에는 한 8도에서 한 12도 사이를 제일 좋아해요. 훨씬 더 서늘한 온도. 좋아하는 온도대가 달라요. 그래서 하면 효모 같은 경우는 라거 효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독일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고요. 독일의 한 동굴, 산속 깊은 동굴에 추운 데서 적응한 효모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그냥 우리 활동하는 온도에서 발효를 시켰는데 동굴에다가 그 메가즙을 만들어서 넣어놨더니 발효가 되더라는 거죠. 그 추운 온도에서 적응하는 녀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독일의 동굴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진짜 옛날이에요. 마차를 타고 저 칼스버그 연구소로 가져가요. 맥주 칼스버그 연구소 아시죠? 맥주 칼스버그 아시죠? 그 연구소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상한 혐오를 발견했다. 얘 좀 정체를 밝혀봐라.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 차가운 온도에서 적응하는 맥주 혐오만 딱 떼서 분리 배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혐오 학명이 사크로만시스 칼스버겐시스입니다.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분리배양을 시켰다고 해서 맥주 혐오를 사크로만시스라고 하는데 라거 혐오를 사크로만시스 칼스버겐시스라고 불러요. 에일 혐오는 세르베지아라고 부르고요. 약간 다른 온도대가 다른 걸 갖고 있고요. 라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냉장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에 발달한 술이고요. 우리가 인류가 고대로부터 먹었던 술은 다 에일입니다. 에일.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라거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야생에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효모들도 있어요. 맥주 효모로 인정되진 않지만 얘네들도 알코올 발효가 가능하고요. 되게 독특한 풍미를 내기도 합니다. 이거 오염됐나 싶기도 하는 그런 향들을 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맥주 양조할 때 일부러 쓰이는 균주들은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브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브렛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맛들을 내요. 브렛에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풍미를 내기 위해서 맥주에 일부러 브렛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브렛을 집어넣으면 이런 풍미가 나요. 형용사를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마구간. 가죽, 말 안장, 물에 젖은 벨트. 아,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테이스팅 노트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되게 어이없게도 갑자기 파인애플, 시트러스, 망고. 네, 이런 형용사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브레타노마이세스라는 녀석은 되게 재밌는 야생 효모인데 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마구간, 시골 냄새 이런 이상한 풍미 계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화사한 트로피컬 계열도 있어요. 망고, 파인애플, 구아바 같은 이 둘이 적당하게 믹스되어 있는 애도 있고요. 둘 다 있는데 좀 더러운 맛이 좀 더 센 애가 있고 과일 향이 좀 더 센 애가 있어요. 얘네는 맥주의 맛에 복잡성을 주는 그 용도로 종종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인류 역사상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 보면 좋은 향기만 있진 않아요. 우리 된장찌개 끓이면 외국 사람들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양말찌개라 그럽니다. 양말찌개. 뭐 저기 북유럽의 슈트트레밍 이런 것들. 사람 시체 냄새라고 하고요. 또 많죠. 하여튼 뭐 청국장, 뭐 치즈, 발냄새 막 그죠? 예, 홍어. 아, 홍어 먹고 싶네요 갑자기. 못 먹은 지 한 네 달 돼서 지금 금단 증상이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약간 꼬리꼬리한 풍미들, 약간 좀 이질적인 풍미들이 맥주의 복잡성을 증가시켜줘서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네, 기타 박테리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좀 맥주의 독특한 풍미를 집어넣기 위해서 넣는 균주들이고요. 주로 이제 복잡성 그리고 이제 산미를 만들어줄 때 써요. 저희 양조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게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이거 여자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락토바실러스. 변비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한번 접해보셨을 거예요. 유산균.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줄여서 락토라고도 부릅니다. 유산균은 어디에, 어떤 음식에서 주로 활동하냐면 김치, 요거트. 요거 셔지는 게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때문이에요. 저희 양조장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락토바실러스. 그래서 맥주를 아주 신 사워비어를 만들 때 저희가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맥주를 시게 만듭니다. 저희 양조장 같은 경우 되게 잘 팔려요. 앉으면 첫 잔으로 보통 이거 드세요. 그럼 침이 쭉 나오면서 뒤에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산미를 증진시켜주고요. 페디오코커스라는 이제 젖산균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죽진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맥주에 넣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초산 발효하는 애들, 식초 만들 때
네, 아세토박터, 아세토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잡아먹고 식초로 배출을 하는 애, 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조식초 하면, 양조식초라는 걸 발견하시면, 아, 일단 술을 만든 다음에 그 술에다가 아세토박터를 집어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초 만들 때는 반드시 술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식초의 전 단계는 반드시 술이에요. 네. 주부 여러분들 좋은 팁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술을 먼저 만들어야 식초를 만들 수 있어요. 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초산균을 집어넣으면 얘는 알코올을 잡아먹고 초산을 배출해요. 식초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당을 잡아먹고 젖산을 배출해요. 그다음에 알코올 발효 효모 같은 경우에는 당을 먹고 알코올을 배출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의 2대 발효라고 양대 발효라고 해서 제일 자연계에서 빈번한 발효가 뭐냐면 알코올 발효, 하나는 젖산 발효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알코올을 식초로 바꾸기 때문에 술의 도수가 낮아져요. 식초는 완전히 도수를 날려버린 거고요. 효모 관련 기본 용어, 효모 고르실 때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효도라고 이렇게 효모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발효도는 사람으로 치면 식성이에요. 강호동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 아이돌들처럼 이만큼 풀떼기만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걸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호동.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진짜 밥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죠. 얘네는 효모가 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당을 싹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맥주가 드라이해지느냐 스윗해지느냐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맥주가 드라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 플로클레이션이라는 거는 응집도인데요. 딱 뭉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가 끝나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병입할 때 바닥에 효모들 가라앉아 있죠. 근데 응집도가 되게 높은 효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되게 단단하게 잘 뭉칩니다. 그래서 맥주가 맑아져요. 영국 효모들의 고유 특징이에요. 응집도가 높아서 맥주가 굉장히 맑아요. 응집도가 높을수록 맥주가 맑아집니다. 응집도가 안 높으면 응집이 잘 안 되니까 맥주 안에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맥주가 탁해집니다. 최적 발효 온도는 이 효모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 네, 알코올 내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 미디엄, 로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고도수 만들 때는 당연히 알코올 내성이 높은 애를 쓰셔야 돼요.